자, 여러분, 이제 지방직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국가직까지 이제 한 3주 반 정도 남았습니다. 또 이제 3주 반 동안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지나간 시험은 지나간 시험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은 우리 카페에다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소위 이제 그 매국노 등급 본인이 압니다. 자기가 진짜 한국 사회에 관해서 매국노인지 아닌지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 90점 이하를 받으셨다. 또는 우리 뭐 동경모의고사 풀었는데 평균 80점 안 나온다. 이런 분은 진짜 한국사가 좀 이렇게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정말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적이 없거나 뭐 이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듣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매국노 등급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제 하루에 2시간씩 한국사를 앞으로 한 20일 정도 시험 칠 때까지 한 25일, 26일 정도 남았는데 충분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만 해도 50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다 해도 50시간 안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이분들은 크게 봤을 때는 이론과 문풀을 병행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제 분명히 이론이 부족하거든요. 이론이 부족하지 않으면 절대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하가 그러니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저희들 이제 그 삼순환 강의 32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 21강짜리 파이널 압축정리가 있습니다. 그걸 들으세요.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듣는데 들을 때뭐 뒷부분부터 근현대사 먼저 듣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듣고 앞부분 제일 나중에 듣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초스피드 개념편을 들어도 되고 둘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파이널 압축정리를 들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정말 진정한 매국노라고 생각하면 우리 기출 OX 슬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같이 따라가면서 단원별로 강의 들으면서 따라가면서 복습용으로 그걸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봐야 얼마 안 걸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 진정한 매국노 등급에 계신 분들은 아마 기출도 되게 놀랍고 신비한 기출 문제집 풀었을 거예요. 막 2000문제짜리, 3000문제짜리 풀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그 9급 기출 엄선 600제 만약에 그거 풀었으면 7급 기출 엄선 300제 난이도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둘 중에서 하나 붙잡고 한두 번 푸세요. 기출 문제 수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300 문제를 풀든 600 문제를 풀든 1200 문제를 풀든 뭐2000 문제를 풀든 이거 상관없습니다. 기출 문제를 정말 영훈이 풀면 어차피 한국사에서 나오는 소주제는 180개 정도 있습니다. 300 문제짜리 7급 기출 엄선 300제만 풀어도 솔직히 나오는 주제 다두 번씩 반복됩니다. 심지어 어떤 주제는 세 번, 네번 반복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모의고사 푸실 때 전범위 모의고사를 10회나 20회 정도는 풀어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절대 어려운 모의고사 풀지 마세요. 우리 시즌 1, 뭐, 2020 시즌 1, 2019 시즌 1, 그다음 2018 시즌 1, 이런 시즌 1을 레벨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국가직 제가 봤을 때 어렵게 안 나오거든요. 국가직이 지가 어려워봐야 작년 지방직 9급 수준입니다. 작년 지방직 9급도요, 우리 시즌 1보다는 평이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 어려운 모의고사 풀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진짜 놀랍고 신비한, 우리 노량진, 유명하잖아요. 아주 놀랍고 신비한 모의고사 절대 손댈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기타 특강. 우리 기타 특강 뭐좀 유명한 게몇개 있습니다. 절대연도 특강, 절대사료 특강. 특히 이거 꼭 들으시고요. 자투리 특강도 꼭 들으세요. 자투리 특강에서 이번에 세 문제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연도 특강 쌤 들었는데요. 근현대 부분이라도 다시 들으세요. 그거 두 번, 세번 듣는다고 절대 시간 낭비 아닙니다. 알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루에 2시간씩.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하루 2시간씩 20일, 25일이면 다할수 있는 미션입니다. 이 정도를 했는데 뭐 작년 지방직 9급 수준에서 90점, 95점이 안 나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공부법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제발 어거지로 외우지 마시고, 머리 끌짝 따서 뭔지도 모르고 어거지로 외우지 마시고 이해 위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문제에다가 아는 지식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믿음 천국 불신 지옥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앞으로 20일 동안 하루 2시간씩 한국사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매국노 상태라도,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간에 지방직에, 이번 국가직에서 무조건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90점, 95점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